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왜 아무도 BF 안 먹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꼬라파동. 아, 이거 포병대 문장 먹고 기대 좀 해볼까? 어둠강님 기대 좀 해볼까요? 그 어둠강님의 절대 강자인 그게 있거든요. 영혼 흡수가 뜨면은 이 게임 끝나거든. 오병대 문장 먹어주고요. 아, 아페리성? 아, 근데 아페리성? 어? 가만히 가자. 저는 힘 세고 강한 남자니까. 뭔 소리야? 강하게 갈게요. 부인수까지 싹 넣어주면서 이성 앞에 맛 좀 보자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증강체에서 영혼 흡수를 좀 노려줄 겁니다. 좋아, 지금부터 연승 가보자고요. 앞에! 아, 뭐야 이건? 뭐야? 야, 이 뭐지? 영혼 흡수고 자시고 그냥 아펠로 가자. 야, 이거는 이건 지렸는데 그냥? 뭐냐? 진짜 그 효과로 내가 아필 나오는 건가? 진짜 뭐냐? 여러분, 하늘이 내린 억바 아필대 보여드릴게요. 그냥 따라만 하세요. 히트니까. 2-5에 앞에 이성 두 개를 갖고 있을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 좀 이기면서 갈까요? 이게 가장 세죠. 난동에다가 이거는 국밥이긴 해. 힘을 비축하는 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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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레일은 안 나오는 겁니까, 님들? 이 정도면은 약간 억가 아닌가요? 아니, 레일이 나오지 않아. 앞에 7마리 vs 레일 0마리. 이게 더 좋긴 해, 기분은. 오케이, 합격. 도탕 같은 거 하나 먹어주면은 제가 봤을 때 리얼리 국밥일 것 같거든요. 라이언님 눈치 챙겨. 아, 안 돼, 안 돼, 빠른 판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펠이 두 마리 남았잖아. 어떻게 빠른 판단을 구워. 아이씨, 굴릴게요. 문두, 아이고! 문두가 여기서!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달아요. 아, 달아서 아주 고라파동 이가 썩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야, 근데 이거 좀, 이거는 앞에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겠다. 자, 그냥 톡톡 치면 녹아내리죠. 왜냐? 또 문도로 공격력, 주문력이랑 방어적까지 든든하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어떤데? 내 맛이 어떤데? 우승 두가자. 야, 이러면은 고학 앞에까지 든든하게 안 넣어주면 섭섭하지. 자, 고항 만들어서 아펠한테 슛! 이걸로 연습할게요. 약간 자만추해도 될 것 같은데? 아펠 자만추 노려볼까? 아, 얘도 진짜 센 거야. 빗빈을 카이사가 진짜 국밥댁이거든? 근데 내가 더 국밥임. 프리미엄 국밥. 아펠 한 마리. 단 한 번의 리롤 없이 아펠 8마리 미쳤습니다. 한 번만 리롤 쳐볼까요? 이거 아펠 삼성 찍으면 진짜 좋은데. 귀엽다 진짜. 게임 재밌네. 아, 게임 맛있는데. 야, 게임 좀 다네요. 맨날 이런 게임 하면 그냥 있었겠다. 이렇게 게임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난 하루에 롤치 20판도 할 수 있어 이러면은. 물론 지금도 20판 하고 있긴 한데. 아이고, 사과 톡톡톡 조픽 하나. 아, 시판 아깝이요. 자, 요거는 한번 레벨업을 땡겨준 다음에 또랭가. 어떠해? 어때? 느낌 있잖아가 아니라 이거 모렐로 스윙까지 하면은 지리겠는데요, 이거? 모렐로를 넣을까? 모렐로 말고 넣을 거 있나? 야, 근데 앞라인 처참하긴 한데 문두라서 탱탱해요. 뒷라인이 물렸는데 뭐 어쩌라고요?
팀장님 물린 티도 안 나. 사이버네틱 이식 소리 왜 또 좋냐? 아이템이 복사가 되잖아요. 이 작은 랭가랑 작은 아펠한테 이 렐이랑 이게 또 사이버네틱이 기가 막히거든. 자, 이거 가보고요. 자, 앞라인 없어요. 앞라인 이거 그래 사이버네틱 먹어서 체력이랑 또 공격력 얻어서 이게 앞라인이 뭐야? 그냥 맞서 싸워. 원딜이 꼭 카이팅을 하면서 싸우면 되지 뭐. 원딜 말뚝딜이 원래 이론상 가장 딜이 많이 나온다 했어. 인정? 이번 턴만 버티면 되거든요. 이번 턴이 고비야. 고비 아닌 것 같은데? 잭스 들어온다. 들어와라. 내 품에 안겨. 자, 와 폭력적이다. 원래 앞에 가끔 하면은 약할 때가 많잖아. 약한 게 뭐죠? 봐봐 이거 곡궁 아무도 안 먹어. 사람들 이제 곡궁이 필요가 없나봐. 진짜 너무하네. 자 따다다다 따따 아펠 캐리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아펠 2-3이 6마리를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방 아펠 아이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아 문도 그 다음에 문도 먹어주고요. 3라운드에 아펠 삼성 나오면 됩니다. 시감까지 든든하게. 시감이 있다고 했지 쓴다고는 안함. 변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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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위가 있어야 돼. 라위 그레이브즈 아, 이게 문두랑 이게 맞나? 삼포병대 줄이고 이렇게 갈까? 이거 해서 레벨업해서 그브를 넣을까? 일단 이렇게 써봐.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낭만 있게 이게 근데 좀 낭만이 있다. 솔직히 이게 조금 더 낭만 있죠. 이거 인정하죠. 약간 낭만으로 가는 거죠. 아펠 줄래. 든든하잖아요. 야 딱 넘치지 않나? 넘치지 않나? 낭만은 근데 왜 벌써 테라가 이성이 나와 있는 거지? 하지만 곧 사라질 테라입니다. 자 보낼게요. 그냥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거. 아펠 앞배치 할까? 이거 궁극기가 끝까지 닿지 않는데? 다이한테 닿지 않는데? 야 진짜 앞에 앞배치 할까? 아 다이한테 안 닿아가지고 졌어. 아 근데 왜 이래요? 저 리롤 안 쳤거든요? 라이언이 왜 이래요 나한테? 어허 낯서네. 아이고 상대방들 근데 이게 플래진 강체라 밸류 장난 아니야. 그냥 골드문도 나오지. 아 하필 플래문도야? 후회하지 말자. 인생의 모토 지켜. 스윈 삼성까지 나오면은 바로 랭가 같은 거 쳐내고 그냥 스윈 더블로 넣어버리지. 스윈 더블로 넣어주면서 뭐지? 아 분명 나 진짜 기똥차게 뽑아왔는데 상대방들 기똥참의 지수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 포병대의 공격력 퍼센트라면? 와! 야 피통 녹이는 거 뽕맛 있긴 하다. 뽕맛 지기네. 버티면 이긴다 이런 느낌. 스윈이 아직도 안 죽었네요. 극딜로 가자. 이거 정성같은 야비한 아이템 챙기면 안 돼. 진지하게 이거 눈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아펠? 큰 아펠? 이거 치카 하나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커. 어차피 치카는 쌍으로 받을 수 있긴 하거든. 하나 버리는 거게 와우 와우 이건 좀 무서운데요? 이 게임 설마 설마 이 게임 아니지. 설마 아니지. 설마 아니지. 어? 미치겠어! 게임이 왜 이래! 장난해? 야, 이거 랭가 스웨인 내리고, 헤카림에다가, 신비를 더 해야 될까? 이거 AP 덱이 너무 많은데? 이거 AP 감당 못 하거든요? 감당할만 하거든요? 누가 감당 못 한대? 어느 쫄보야?
쫄보 나가.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제조학기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냥 총검도 스윈 줄까? 어차피 직급 복사 의미 없는데. 일단 이걸로. 와 지지 말자 친구야 얘들아. 신비술사를 모아야 될 것 같은 진짜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어? 랭가가? 랭가가? 어 뭐야 그냥 잡았네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좀 쉽게 잡았네요. 너는 들어가 이 자식아. 사기 정도가 부족해. 오른쪽에 잭스 둔 거 보고 일부러 왼쪽으로 앞에 바꿨죠. 잭스 먼저 안 때리게. 이게 바로 센수. 어? 어? 너무 빨리 터졌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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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먼저 때려주세요. 아이고 거기 아닌데. 아이고 와 그래 정리했다. 맞냐 이거? 나 올인 쳐야겠는데? 저도 되니까 약하게만 쳐봐. 간다 간다. 하나 보여줘. 마지막 경우에 쓰다. 이기는 마지막 경우에 쓰다. 이건 어때? 이건 어떤데? 짜자잔. 이건 어떤데? 이 정도는 해야 이긴다는 건가? 게임 이기기 왜 이렇게 빡세 이번 판? 난이도 미쳤어. 이게 무슨 게임 난이도야? 와, 이건 우승할 만한데. 괘씸했어. 여기 너무 괘씸했어요. 진짜 혼내줘야 돼. 야, 딱 이러면은 총검이랑 이거 대천사랑 모렐로 들어간 거 좋은데? 진짜 좋은데? 야하! 쪼압. 질 뻔했는데? 질 뻔했는데 나? 나 방금 질 뻔한 거지? 이렇게 해야겠다. 야 신의 발견! 덧발톱을 그레이브즈 앞으로 해서 이 리신 궁을 안 당하는 거야. 이게 리신 발차기 당해가지고 그 카르마 궁 당하는 게 까다로운 거거든? 덧발톱 판단 어때?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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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이게 게임이라고? 말도 안 되잖아.